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은 입문하기 좋은 가성비 향수 추천에 이어서 많은 분들께서 고가라인 향수도 추천해줘라 해서 또 냉큼 가서 시향하고 왔지. 아무래도 향기라는 게 100% 말로 전달드리는 게 어렵다 보니 오늘은 장소를 딱 정해서 가서 시향하실 수 있는 모든 향수들을 킁카하고 왔습니다. 고가 라인이니만큼 여름에 한정짓지 않고 사계절 두루두루 유니크하게 나만의 시그니처 향수가 될 수 있는 그런 향수들로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향수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보통 백화점에 가면 1층에 향수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킁카하러 간 장소는 갤러리아입니다. 이때 팁이 있다면 시향을 받고 바로 그 냄새만 맡고 구매하시면 안 돼요. 향수는 앞뒤가 되게 다르다고. 그래서 가끔 잔향을 물어보시면 미리 잔향 테스터지를 갖고 있는 브랜드들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꿀팁으로 활용해보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브랜드 별로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브랜드는 바이레도. 제 시그니처 향수 중 하나인 발더프리크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12년 정도 뿌려온 향수예요. 포근하면서 달달하되 또 너무 달지는 않고 끝향이 머스키 깨끗하면서 살짝의 우디함이 있는 느낌이에요. 시작하는 향부터 독특해서 좋아하는데 그 제가 말한 단향이 오묘해. 약간 그 환타인데 파인애플 맛? 그래서 너무 우디하지 않되 적당히 달고 깨끗한 향으로 끝나는 향을 찾고 계신다면 발더프리크 추천드릴게요. 잔향이 은근 은은하게 남는 편이어서 살짝 니트, 셔츠를 립 대 니트를 두르는 뭐 가디건을 입은 그런 포근한 부드러운 룩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발더프리크는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는 향이라면 두 가지 남성 제품 추천을 드릴게요. 모하비 고스트와 집시 워터입니다. 실제로 남성분들 사이에서 이 두 개가 가장 인기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이 두 향을 시향지로 받아보고 돌아다니시다가 한두 시간 후에 잔향 체크하셔서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모하비 고스트의 첫 향은 결코 가볍진 않습니다. 풍성한 과일, 살짝의 플로럴, 전체적으로 풍성한 향이에요. 근데 이거 잔향이 되게 좋더라고. 씁쓸하면서 우디하면서 머스키함까지. 집시 워터의 첫 향은 뭔가 시트러스 한 소나무 향? 향이 풍성하긴 한데 첫 향만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집시 워터가 좀 더 호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잔향 체크를 하니 우디하면서 머스크해지는 건 비슷한데 바닐라 향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좀 바닐라 향을 힘들어하는 편이기도 하고 바닐라 향은 좀 더 포근한 기운을 주기 때문에 겨울 향수로 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모하비 고스트가 더 좋았습니다. 두 향수 모두 살짝 갬성 룩, 훈남 이미지 그런 룩에 연출하시기 딱 좋은 향기 같았어요. 추가적으로 유니크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바이레드 오드 퍼퓸이 아닌 엑스트레드 퍼퓸 라인인 셀리에도 추천드릴게요. 저도 불과 1년 전 향수에서 가죽 냄새가 나면 오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이제 좀 좋더라고요. 첫 향부터 가죽, 레더, 타바코 향이 나면서 뭐 블랙티 향이 나는 것 같습니다. 묵직해요. 잔향도 정말 우디함이 풍성한 우디함인데 제가 말했죠. 그 우디함도 그냥 다 같은 우디함이 아닌 뭔가 섹시한 우디함이야. 그래서 이 향수는 살짝 섹시하게 비즈니스 룩을 입은 날, 셔츠 그런 날 추천드릴게요. Stalkers. 자, 다음은 프레드릭 말. 갤러리아에는 프레드릭 말이 없는데 가까운 압구정 현대백화점에 있어요. 이 아웃레이저스 향도 제가 10년째 뿌리는 향수고 넘버원 향수가 바로 이 제품입니다. 아마 이 브랜드에서 이 향이 없었다면 GD 향수, 치약향 향수로 유명한 제라늄 뿌르 무시로 구매했겠지만 그래도 전 이게 더 좋더라고요. 첫 향이 굉장히 독특한데 좀 톡 쏘는 향이 있어요. 사이다? 모기야? 뭔가 프레쉬한 느낌인데 청사과라고들 표현을 하시는데 저에게 뭔가 사이다. 하지만 반전 매력이 있죠. 끝향은 네롤리 머스키향으로 깨끗한 향이 나요. 확실히 유니크하지만 가벼운 향기이기 때문에 캐주얼 룩에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Stalkers.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되게 신났던 포인트는 아직 정식 입점은 아니지만 프랑스 니치 향수 브랜드 힐리가 있더라고요. 드디어 맡아볼 수 있어요. 힐리의 멍트 프레쉬입니다. 제가 말했죠. 아까 그 GD의 제라늄 향, 치약향 그게 좋은데 그게 조금 더 강조된 느낌? 치약 민트향이 좀 더 날카롭게 톡 쏩니다. 그리고 함께 살짝 시트러스함과 플로럴향까지 더해지는데 저에게는 그런 향기보다 이 민트향이 세요. 민트! 끝향도 굉장히 가볍게 나와서 나중에 살레음으로 그냥 남으면 되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프레쉬하게. 뭔가 여름에 더 어울릴 것 같지만 겨울에 좀 풀려나면 어때? 가벼운데 특유의 유니크함이 있어서 셔츠 룩이 연상되긴 하는데 살짝 약간 꼬깃꼬깃한 면 셔츠 빼입한 그런 좀 내추럴한 느낌으로 코디하면 예쁘겠네요. Stalkers.
자, 다음은 트루동. 트루동은 사실 제가 쓰고 있는 향초. 향초로 유명한 브랜드인데요. 향수도 있어. 그중 뚜라는 향수가 인센스를 즐기시는, 우디향을 즐기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주 살짝의 시트러스함과 함께 뭔가 숲속을 들어간 느낌이 드는 첫 향? 그리고 잔향은 우디해지면서 머스키해지는데 요게 아 진짜 우디향 게 다 같은 우디향이 아니란 말이죠. 좀 유니크한 우디향이라서 꼭 시향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요 향수도 셔츠룩에 추천드리는데 뭔가 너무 화려한 색감을 즐기지 않고 좀 무채색 위주로 좀 그런 거 고집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Stalkers. 자, 다음 브랜드는 딥디크. 우디향으로 유명한 탐다운은 너무 유명하니 패스.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추천드리자면 오르페옹과 베티베리오. 오르페옹의 첫 향은 남자 스킨에 살짝 프로럴한 향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엔딩 잔향이 완전 제 스타일. 고급진 비누향? 그래서 요거는 살짝 싱글싱글 잘 웃는 그런 먹물미 그런 스타일. 후드티 요런 거에 뿌려져도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베티베리오는 우디함과 시트러스 향이 매력적인 첫 향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엔딩에는 머스키함도 있어서 좀 깨끗한 우디향. 적당한 무게감의 향기로운 남자 스킨이랄까요? 그래서 비즈니스 캐주얼룩의 찰떡일 것 같았습니다. Stalkers. 자, 다음은 르라보. 르라보에서 유명한 우디한 향 상탈. 그리고 떼누아. 요것도 좋긴 했지만 저에게는 살짝 좀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시향을 해보다가 좀 유니크한 향이 있어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떼마차. 첫 향은 약간 시트러스한 녹차 라떼? 그런데 끝향도 오묘해요. 크리미해져요. 시트러스함이 사라지고 녹차 라떼, 말차 향은 그대로인데 무화과 향이 돌면서 좀 크리미해집니다. 그래서 너무 달지 않은 녹차 라떼를 맞는 느낌? 좀 우디한 톤으로 끝나긴 하지만 좀 유니크한 향을 찾고 계신다면 시향 꼭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요 향수도 뭐 슬랙스에 니트 그런 비즈니스 캐주얼룩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자, 다음은 산타 마리아 누벨라. 여기는 플로럴하고 뭐 비누향기 요런 게 유명한데 사실 우디한 향도 있어요. 타바코 토스카노라는 향인데 딱 뿌렸을 때는 살짝 시트러스 하면서 우디한 타바코 향이 풍겨지는데 인센스 피우시는 거 좋아하실 분들은 좋아하실 향이에요. 그리고 엔딩 향이 좀 더 묵직하게 다가왔는데 요 이유는 바로 엔딩 노트가 바닐라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살짝 달달해지면서 머스키해지는 우디향. 그래서 우디향 중에서도 포근 달달한 느낌 찾으신다면 추천. 떠오르는 룩은 무조건 포근함 가득한 니트 룩. 예쁘겠다. 아니 냄새 좋겠다. Stalkers. 다음은 블리. 블리 향수들은 워터베이스라 지속력이 좋진 않습니다. 하지만 유니크 향 냄새 맡아보는 거, 시향하는 건 공짜잖아. 제가 추천드리고 싶었던 남자 향수는 포레드코비라는 제품이에요. 우디한 향인데 좀 더 풀향, 숲향이 느껴지는 뭔가 바람 솔솔 숲속 향? 잔향 자체도 굉장히 쾌적하고 부드러운 너무 묵직하지 않은 우디향이라서 우디향 입문자분들 고민해보셔도 될 것 같네요. 얘도 아무래도 부드러운 느낌을 좀 주다 보니 니트 룩엔 찰떡이지. Stalkers. 자, 다음은 조말론. 조말론 향수도 유니크한 향이 많지만 지속력이 얘도 들고 다니면서 뿌려줘야 돼. 우선 첫 번째 추천향은 블랙베리 앤 베이. 요 향은 실제로 제 친구들도 많이 쓰더라고요. 여자분들에게도 인기 많은 아이템인데 베리향이 너무 시큼하게도 달지도 않게 다가오는 풍부한 향으로 느껴지고요. 엔딩은 머스키 우디해지는데 베리향이 유지가 돼요. 근데 이 베리향이 되게 유니크합니다. 조말론 다음 추천은 호불호가 진짜 강할 것 같긴 한데 잔향이 진짜 좋아. 얼그레이 앤 큐컴버. 처음 뿌렸을 때 향은 저도 싫어. 팍 써서 아이 이게 뭐야 했는데 엔딩 노트 잔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잔향은 머스키하면서 살짝 달달한 얼그레이 차 향이 나는데 이게 부드럽게 살레음에서 나면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 두 제품 모두 딱히 스타일에 구애받지 않을 향이라서 미니멀 캐주얼 상관없을 것 같네요. Stalkers. 다음은 아쿠아 디 파르마. 두 가지 다른 느낌으로 추천을 드려볼 건데요. 우선 가볍고 깔끔하게 사용하기 좋을 제품은 미르토 디 파나레아. 시작은 살짝 톡 쏘는 시트러스 향으로 시작이 되지만 엔딩은 좀 깨끗하고 쾌적하면서 부드러운 비누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향은 좀 깔끔하지만 화사한 색감의 니트를 입으시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리고 느낌이 다른 다음 추천향은 콜리니아 에센자. 첫 향은 시트러스함으로 시작되지만 끝향이 흑! 우디함? 깨끗하면서 우디함이 느껴지는 남성적인 깨끗함. 흑! 뭔가 약간 설레는 향이었어요. 그래서 이 향은 셔츠 룩에 뿌려주면 너무 설렐 것 같습니다. 김이야, 침 흘리지 마. Stalkers. 자, 마지막은 좀 비싸요. 하지만 제가 뭐랬어요? 시향은 공짜다. 루이비통에서 두 가지 향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는데 임마지나시옹.
imagination. 첫 향이 그렇게 좋은지는 몰랐으나 잔향이 굉장히 깨끗하고 가볍게 남더라고요. 뭔가 깨끗한 향인데 큰질큰질한 부드러움이 있다라고 할까요? 캐주얼한 룩 어디에나 잘 묻을 느낌이라 좀 클래식 담백한 청바지 흰티 이런 국룰 조합들에 추천드려볼게요. 마지막은 Pacific Chill. 정말 이 향기 독특합니다. 고수향, 코리앤더 향이 들어가는 향수인데 바질, 고수, 시트러스 향이 처음부터 이렇게 난듯 첫 시작부터 우와! 처음 맡아보는 향이야! 잔향 또한 엄청 무겁지 않게 끝나는 향수라서 이 향기, 좀 유니크한 향기 찾으신다면 가서 큰카 해보세요. 이 향도 뭔가 데님의 셔츠, 이런 데일리한 조합에 뿌리기 좋을 것 같네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향수 추천 1탄에 이어서 조금 더 고가라인 향수를 제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큰카하면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강조드리는 건 뭐다? 몇 시간 뒤에 잔향 체크까지 하시고 꼭 나에게 맞는 유니크한 나만의 향기 찾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요청 주시면 직접 발로 뛰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